혹시 내년 시즌에도 좀 어떻게 룰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두 세트 정도 더 늘려서 대폭 교체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묻고 따블로 가야죠. 아유, 그건 뭐 김현석 해설위원님도 들어가셔야죠. 제가 알아서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미녀 당구캐스터 아나운서 김선신, 그리고 김현석 해설위원, 그리고 전혜린 당구 스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저희 당구 살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민망하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PBA 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PBA가 처음 출발할 당시 이 차별화와 상행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많이 줬었는데요. 일단 작년 시즌보다 올 시즌 PBA 팀 리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지난 시즌에는 좀 루즈한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대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피곤감을 느끼면서 그런 경기들이 많았다면 이번 시즌에는 이 쇼게임, 이 경기의 이 활력소가 완벽하게 끌어올렸거든요. 팀리그의 재미 요소로 따지면 이번 시즌의 변화가 상당히 좋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자 복식이 신설이 됐고 세트제가 6세트에서 7세트로 늘어나게 됐는데 사실 여자 선수들의 역할이 그만큼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거진 이제 반 정도가 그쵸. 됐죠. 그렇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이 두 명인 팀에서는 한 사람당 두 게임씩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맞아요. 남자 선수들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줄 수 있는 여자 선수를 영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맞아요. 사실 PBA가 올 시즌에 이렇게 여자 선수들에게 비중을 좀 많이 줬는데 이러한 변화를 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만큼 시청자들이 바라는 이 경기 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개인적인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룰이 선수들 혹은 구단들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한테 이점이라고 하면은 숏게임이다 보니까 그 세트가 늘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합을 많이 뛸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죠. 벤치에 그냥 앉아 있어야만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작년 시즌까지는 그런 점이 사라진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전혜린 선수가 만약에 팀에 있었다 그러면 벤치 앉아있는 횟수보다는 더 팀에 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많아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PBA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 이렇게 룰이 자주 변화한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강점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은 어느 정도 딱 몇 명씩 팀마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 팀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팀이 필요하고 팀원들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혜린 선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팀리그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3회차잖아요. 초창기다 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룰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혜린 선수는 팀리그 하면서 개인전과 나갔을 때랑 달리 어떤 부분이 좀 좋았나요? 개인전은 진짜 말 그대로 개인전이거든요. 저 혼자 싸워내야 되는 입장인 거고 팀리그는 정말 한 가족, 내 편이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게 해줬었어요. 공을 가르쳐 주실 때도 모든 팀원들 다 그랬을 거예요. 여자 선수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고 있는 곳이 팀리그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혜린 선수도 이렇게 개인 경기에서는 제 이름 넣어주세요 뭐 이런 뭐 어필 같은 거 하셨어요? 어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아, 그래요? 그냥 넣어주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였어요. 지난 시즌에서의 이 전혜린 선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합 출전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출전에 의의를 두는 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전혜린 선수는 좀 팀리그에서 빠지고 나서 좀 여자 선수들한테 유리하게 룰이 개정돼서 좀 아쉬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웠죠. 그러니까요. 시합을 뛰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기증하고 있는. 그래서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웃되고 나서 아쉬워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의 팀원일 때 손바닥 열이 나도록 그냥 박수라도 열심히 쳐야 돼요. 그게 바로 팀원이에요. 아 근데 또 알아요. 또 이제 전혜린 선수가 또 다른 팀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혜린 선수는 제가 예상한 건데 이번 다음 시즌 한 70% 이상은 분명 구단에서 그러니까요. 최시할 것 같아요. 충분히. 네. 네. 화이팅. 자 그러면 혹시 이렇게 계속 매년 PBA가 룰을 조금씩 개정을 하고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혹시 내년 시즌에도 좀 어떻게 룰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다음 시즌에 이 팀리그가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꽉찬 세트 그리고 인원수의 활용. 예를 들어서 마지막 세트 7세트를 남자 개인전으로 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팀리그다 보니까 각 팀에 남자 3명, 여자 2명 5대5 게임을 5대5 게임? 그렇죠. 11전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5대5가 스카치 방식으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네. 그때의 10명의 선수가 나와서 1점, 1점 칠 때의 환호는 벤치에 있을 때의 환호보다 약 한 5배의 환호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릴레이 개주 같은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재밌겠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최고의 다음 시즌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팀리그의 히트를 위해서. 좋은데요? 오, 조니리 선수 혹시 팀리그가 더 흥행이 될 것 같다 하는 룰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더 한 큐 싸움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트를 조금 더 늘리고 한 큐에 5점, 7점 이 정도는 잘 나오거든요. 두 세트 정도 더 늘려서 한 큐 싸움으로 안전히 진정한 승자를 가리자. 7점, 9점 정도로. 그게 들어보니까 그거네. 세트를 늘리자 그러면 선수가 더 필요하잖아요. 나를 뽑아달라. 지금 그 의도네. 네? 지금 인원으로는 나를 안 뽑을 수 있으니까 세트를 늘리고 인원수를 늘리다 보면 나덕적이 들어가지 않을까. 머리 영리한 친구네. 이거 질문 안 쓰고 어쩔 뻔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슬슬 우리를 닮아가고 있네. 그러니까요. 네? 귀찮네. 확실히 녹아들었어. 그럼 뭐 거의 뭐 한 팀당 한 15명? 네? 한 15명? 그 정도 가야죠. 그러죠. 그죠. 그리고 팀도 한 12팀? 12팀. 웃고 따블로 가야죠. 그건 뭐.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있겠네. 괜찮네. 좋네요. 네? 좋네. 나도 살짝 묻어갈 수 있고. 12팀에 15명. 좋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 내년 시즌에 좀 이렇게 팀 구성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혹시 뭐 이렇게 어디에서 좀 들은 소식 같은 거 있는지. 자, 4월 달이면 또 팀리그 선수 드래프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8개 팀의 선수들이 대폭 교체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혜린 선수도 충분하게 이 팀리그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했던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김현석 해설위원님도 들어가셔야죠. 아이,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들어가요. 챙겨주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본인 걱정을 하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아니, 본인 걱정할 때 무슨 나를 또 챙기려고. 아유, 그런 거 하지 마요. 네. 제가 봐도 이분은 어디 가서 지금 이거 다 하고 계세요. 어디 가서 이거는 지금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 이미 지금 하고 계세요. 밑그림 다 그려놨어요. 바쁘세요, 지금. 지금 두 분과 함께 내년 시즌 구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두 분이 꿈꾸는 당구의 미래 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방송 테이블 세트하는 세트장의 모습을 보면은 나도 당구인으로서 저기 들어가서 한번 시합 한번 해보고 싶다. 그 꿈 이뤘잖아요. 네. 배경 그리고 시합장의 장소 모든 분위기들은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팀이 조금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연고제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팀리그가 연고제가 안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개개인의 팬층밖에 응원을 안 하거든요. 뭐 나는 강남구 팀, 강북 팀, 그리고 수원 팀 많잖아요.
연고지 할 만한 그쵸. 지역들이 그쪽에 조금 더 이 PBA에서 조금 더 심의를 기울여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더 엄청난 열띤 응원과 파이팅 넘치는 선수들의 역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밖에 시합을 안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해외로 나가가지고 해외 선수들과 같이 교류전을 한다든지 투어를 뛴다든지 하는 시합 방식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두 분이 또 당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이렇게 웰컴 스포츠와 함께했던 당구 살롱 마지막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당구 살롱은 문을 닫게 되겠지만 PBA는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PBA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구 해설위원 김현석 해설위원 그리고 미녀스타 전혜림 프로님 그리고 저 아나운서 김선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